부터 기슈 조립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히트로를 교환해서 이렇게 장착됐으면 스크류 4개를 다시 조립합니다. 자, 이쪽 2개, 반대쪽 2개를 일단 가조립을 합니다. 가조립을 하고, 이쪽은 약간 비틀어서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 기어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안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완전 조립을 합니다. 가만 있어. 이쪽 부분이 걸리면은 살짝 이게 홈 파진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자, 다음 합체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이쪽 부분부터 합체를 합니다. 특히 이 커넥터가 이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고 이 프레스물에 이 홀하고 이 홀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대로 놔두고 이 상태에서 자, 이쪽 부분도 그대로 그렇게 계속 돌아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얹히면 됩니다. 이렇게 얹히면 상하홀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턱이 있는 스크류 4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걸 조립할 때 스크류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걸리면 눌러주거나 위로 올리거나 해서 이 스크류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걸 강제로 해버리게 되면 스크류가 빠가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조립을 합니다,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가다가 걸리면 살짝 눌러주거나 당겨주거나 해서 일단 끝까지 조립이 딱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좀 걸리는 것 같으면 살짝 들거나 누르거나 해서 이게 살짝 상체를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조립이 됐으면 박스 드라이버 그걸로 확실하게 조여줍니다. 반대쪽도 어디를 조입니다. 시작해. 자, 다음은 히트롤 가이드를 여기에다가 놓고 하는데 아까 풀렀던 스크류 3개 이 홀이 3분의 2 지점에 오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헷갈리면은 명암 한 다섯 장 정도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조립을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넘어가면 히트로하고 닿고요. 눌렀을 때 뒤로 넘어가면 용지잼이 걸립니다. 그래서 명암 다섯 장 정도 하든지 아까 같이 3분의 2 지점에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부터 3분의 2 지점 정도 한쪽을 먼저 확실하게 조립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고 제일 반대쪽 3분의 2 지점 네, 조립을 합니다. 가운데도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갭이 있어야 됩니다. 히트로를 눌렀을 때 닿지 않아야 됩니다. 히트로를 눌러봤을 때 닿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명암 3장 정도가 이렇게 끼었을 때 쉽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상하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액츄에이터를 조심하고 그대로 잡고 이쪽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커넥터가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프레스물이 서로 맞닿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쪽에 와서 얹히면 그냥 스크류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스크류 홀이요. 자, 이러면 조립이 됩니다. 자, 아까 풀어놨던 스크류 4개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턱이 있는 것이 아닌 일반 스크류를 여기다 끼우면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면 살짝살짝 위아래로 움직여서 가조립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안 들어가면 일단 누르거나 당겨서 가조립을 합니다.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조립을 하고 잘 안 들어갑니다. 살짝 눌러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다 이상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박스 드라이버로 확실하게 조여줍니다. 다음에 이쪽도 확실하게 조여줍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연결하는데 이거 하나 연결하고 그래서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이 커넥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이 라인 이상 컨덕터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립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풀어놨던 기어를, 자, 이 포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디커트 기어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걸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잘 잡았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탁 놔두면 프레드롤과 히트롤이 확 달라붙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다가 이걸 돌리면 완전히 프레드롤과 히트롤이 눌러붙게 됩니다. 자, 가볍게 돌려보고 이상 없으면 이거를 로크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한 30바퀴 돌려줍니다. 길들이게 해야죠. 만약에 손가락이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 하면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필름이 구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이 상태에서 로크를 시키고 이 반대쪽으로 돌리면 안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만 계속 돌리게 됩니다. 이러면 닙이 형성된 상태에서도 기계상에서 부드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너무 손이 아파서 못 돌리겠으면 조립이 잘못된 겁니다. 어느 정도 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수준에서 됐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걸 조립합니다. 큰 구멍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스크류가 일반 스크류 이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여줘야 됩니다. 움직이더라도 확실하게 조여줘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거를 조립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턱에 이 프레스물이 확실하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 밖으로 나와 있다. 옆에서 한번 봐보세요. 옆에서 갭이 전혀 없어야 돼. 이렇게 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갭이 있으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딱! 그럼 이제 갭이 없죠, 이제.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줍니다. 여기 밑에 스크류 하나 더 있죠? 밑에 이거. 이걸 옆으로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주도. 시작했어요. 옆으로 돌려놓고 봤을 때, 여기. 자, 여기도 두 가지를 확실하게 줍니다. 다음에, 이 뭉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 큰 구멍, 작은 구멍이 두 개 있는 것이 이런 형태로 되도록 해서 이렇게 그냥 꽂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어하고 이 기어가 이렇게 서로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조립할 때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빠진 상태에서 조립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홀 두 개 있는 게 여기에 밑에서부터 와서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삐뚤어진 상태에서 이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게 되면 이 홈 보스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여기 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맞아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빠져나와 있어버리면 이렇게 빠져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절해보면 안 됩니다. 이거 이 보스하고 확실하게 딱 맞아야 됩니다. 좀 쉽진 않죠?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면서 탁 빠져버렸죠? 그럼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들어있으면 이걸 잡고 있어야 됩니다. 빠지니까요. 잡고 일단 이걸 먼저 가조립을 움직이지 않도록 정도만 이렇게 가조립을 한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가조립을 합니다. 다시 눕혀가지고요. 눕혔을 때 이 부분, 이 두 개의 스크류를 조립해야 됩니다. 가조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크류는 처음에 풀렸을 때 이쪽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가조립을 한 상태에서 조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립바로 꼭 잡고 안 움직일 때까지 확실하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조립했던 여기 확실하게 조립해주고 여기 두 군데도 가조립했죠. 여기 확실하게 조립하고 여기도 확실하게 조립하면 일단 기어 조립은 끝납니다. 다시 눕혀가지고요. 이제 커넥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풀려 있는데 이쪽을 잘 봐주십시오. 이쪽을 이게 이렇게 빠져나와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살짝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살짝 뺀 상태로 이게 지금 다 풀려 있지 않습니까? 선이 풀려 있는데 얘들을 일단 하나씩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씩 한꺼번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씩 넣어주고 여기도 하나씩 넣어주고 딱 넣어준 상태로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선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이게 만약에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선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뺐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스크류 구멍이 딱 맞게 됩니다. 그러면 스크류를 조이면 됩니다. 약간 밀린 상태로 일단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넥터들 조립인데 이쪽에서 봐.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얘를 들어가지고 이 굵은 선을 들어서 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밖으로 나와있죠? 이러면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굵은 선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조립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커넥터 두 개를 연결합니다. 하나는 큰 거. 이 구멍이 틀리기 때문에 잘못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자, 작은 거. 자, 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쪽으로 조립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다 선이 이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큰 것부터,
눌러가지고 안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눌러서 안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얘를 또 눌러서 안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삐져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쪽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컨넥타 선 처리는 분해할 때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요 안으로 들어가게 가급적이면 굵은 선이 위에 올라가서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쪽은 스크류 조립 부분이기 때문에 좀 피해 줘야 되고요. 여기는 자, 얘를 또 요 밑으로 해서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거의 적당히 됐죠?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컨넥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스크류 하나를 조립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자, 그 다음에 선 처리를 잘 한 다음에 이 스프링이 있는 스크류 이걸 먼저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쪽 프레스모에 여기 홀 있죠? 홀 응? 홀이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적당한 근처에다가 놓고 살살 조여보면 그냥 조립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홀에 맞춰서 일단 눌러놓고 일단 가조립을 해놓고 이건 스프링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크류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확실하게 조여줍니다. 이렇게 조여를 해놓고, 혹시 선들이 어디 빠져나오지 않았나. 여기는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선들이 빠져나왔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선들이 빠져나와 있으면, 카바가 닫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라스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들이 다. 자, 이 상태에서 반대로 거꾸로 엎어놓고 하츠 카바를 조립을 하게 됩니다. 기어 많은 쪽이 이렇게 형상 복잡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들어가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 톡 치면 자 마찬가지로 스크류 홀 두 개를 저기 갑니다. 여기 있죠? 조립이든 분해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 히트로 안에 손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다시 카바를 조립해보겠습니다. 카바를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이걸 올려놔야 됩니다. 이 센서 때문에 센서 액추레이터 때문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에 맞게 조립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조립이 잘못돼가지고, 자, 이게 이 안으로 이게 스크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갭이 있다거나, 이렇게 많이 갭이 있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딱 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걸 잡고 뒤집어서 이 센서가 액추레이터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살짝 살짝 밀면은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자, 안 두고 이 상태에서 조여버리면 여기에 이거 부러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조여버리면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고 이상이 없는가 좀 확인한 다음에 삼카바 스크류 3개를 조이면 조립이 완료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계에 놓고 5분간 공회전하면 됩니다. 만약에 에러가 안 나면은 그냥 사용해도 되고요. 에러가 나면은 부하 때문이니까 5분간 공회전하면 되고, 공회전하는 방법은 다음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